슈퍼 웰터급 한일 국제전 6라운드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강경돈 선수 그리고 일본의 바바 카즈히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맞게 됩니다. 강경돈 선수는 1전 1승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살의 나이, 173cm의 사우스포 파이터가 되겠고요. 바바 카즈히로 선수는 14전 6승 2무 6패, 26살의 나이, 176cm, 69.6kg의 체중을 보여주고 있는 오소독스 파이터입니다. 자, 강경돈 선수 굉장히 주목해야 될 선수인데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에요. 네. 또 이곳 그 제주 출신의 선수로 이제 그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고 프로에 전향했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선수입니다. 네. 그 데뷔전에서 이제 KO승을 거뒀고 오늘이 이제 2차전이자 첫 번째 국제전이거든요. 아마추어 전적도 상당한 선수입니다. 예. 아마추어 전적이 110전이 되니까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오늘 강경돈 선수가 프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바바 카즈히로 선수와 맞붙게 되는 강경돈 선수입니다. 바바 카즈히로 선수는 26살의 나이고 프로 전적도 14전이나 있는 전적이 꽤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 작년에 또 11월 달에 한번 내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복싱 팬들도 아마 낯이 익을 겁니다. 예. 그 난민 복서로 잘 알려진 그 이익산 선수에게 3라운드에 KO를 했는데 3라운드에 이제 원펀치로 KO를 당했고 예. 1, 2라운드는 운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만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경돈 선수가 링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향이라 그런지 그 팬들의 환대가 남다르네요. 그렇죠. 제주에서 한림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대전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프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 강경돈 선수입니다. 이 화려한 아마추어 전적 그리고 프로 데뷔전에서 KO 승리 앞으로가 매우 기대가 되는 강경돈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데뷔전 때는 살짝 그 긴장을 좀 했어요. 그때 그 개체량이 제대로 마치지 못해가지고 KO승은 거뒀지만 손쉬운 그런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고생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173cm, 체중 69.5kg, 1전 1승에 1KO승 제주 출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파이터 전 국가대표 상비군 강경돈 선수입니다. 자, 유키상 링 아나운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경돈 네.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예. 팬들도 상당히 즐거워하는데요. 강경돈 선수가 이 홈팬들 앞에서 진정한 홈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장현신도체육관 그 이영기 관장 그리고 권순천 관장 두 관장이 매달려서 굉장히 지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예. 이번에 기대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한번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리부트 짐 출신 이제 바바 카즈히로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제 한국 제주권투위원회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기 심판이 이제 주심을 맡았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펼쳐지게 되는 한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자, 슈퍼웰터급 한일 국제전 경기입니다. 강경돈 선수 대 바바 카즈히로 선수의 맞대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이 전 경기 이제 정민호 선수의 경기도 슈퍼웰터급이었고 예. 이번 경기도 슈퍼웰터급이거든요. 예. 그 중량급에 속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링 안에 이렇게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펀치 하나하나가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줄 텐데요. 야! 자, 강경돈 선수 그 아마 데뷔전에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또 고향에서 갖는 그 데뷔 2차전이다 보니까 그 쉽진 않을 거예요. 예. 좋아요. 자,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자, 뒷손을 먼저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예. 자, 바바 선수의 기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강경돈 선수가 아마추어 전적이 110전이라고 해도 프로에서는 이제 2전째밖에 안 되는 신출내기고 네. 그 일본 프로에서 14전을 치렀다는 것은 그 대단히 경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광기 주심은 오픈 블로우를 지적을 했어요.
랩트. 복부 좌우 연타. 자, 지금 탐색전이 없이 1라운드부터 그 상대에게 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경준 선수. 가드 위쪽으로 들어왔고요. 라이트 어퍼. 자, 지금 좋아요. 강경돈 선수의 작전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라이트 잽을 내야 되는데 라이트 잽보다는 뒷손, 리프트를 먼저 지금 내면서 바바를 공략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이 현재까지는 잘 주요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리프트 먼저 내고 있고요.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레프트. 자, 지금 커버링을 잘 해내고 있어요. 예. 피해냈습니다. 강경돈. 뒤로 빠져나갑니다. 확실히 아마추어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선수답게 네. 강경돈 선수 움직임이 적은 것 같지만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아, 좋아요. 라이트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지금도 레프트 먼저 마친 다음에 라이트 치고 또 레프트가 들어갔는데요. 예. 아, 저런 그 역 콤비네이션이 오늘 잘 먹혀들고 있거든요. 아마 코너에서 1라운드부터 그렇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 어퍼. 자, 1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니 정말 준비가 많이 잘 됐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네. 뒷걸음질이나 물러섬 없이 지금 그 맞불을 서로 놓고 있는데요. 아, 강경돈 선수 정말 준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이영기 장현신도 체육관 관장이고 예. 오른쪽에는 그 전 IBF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그 권순천 관장이 지금 두 사람이 아주 매달려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강경돈 선수가 그 미래가 밝은 장래성이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급 지도를 받아서 강경돈 선수가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네. 본인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런 부분을 보면 팬들이 이렇게 뭔가 가슴이 차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 선수라면은 그 복싱 팬들에게 어필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복싱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이상의 뭔가를 또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끌어왔습니다. 떨쳐 내려가는데요. 자, 두 선수의 그 기싸움인데요. 네. 서로 지금 인파이팅을 펼치기 때문에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그 기싸움이에요. 예. 랩트. 자, 지금 강경돈 선수가 그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보다 먼저 내는 그런 그 펀치가 잘 주요하고 있고요. 네. 바바 선수가 거기에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잽으로는 지금 거리만 조절하고 있거든요. 뒤쪽 빠져나왔습니다. 피해냅니다. 자, 저런 부분은 이제 어떤 쇼맨십인데요. 네. 저런 건 자주 나오면 좋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들에게 또 웃음을 선사하는 강경돈 선수네요. 아, 자,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오른손 묵직하게. 자, 바바 선수가 펀치 한 번 낼 때 강경돈 선수가 두세 개의 그 연타를 내뻗고 있거든요. 네. 김건기 주심이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주는 모습이었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몸싸움으로 이렇게 얽힐 우려가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 것인데. 자, 이번엔 미끄러졌고요. 예. 저 홈코너 쪽에 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민호 선수도 두 차례 그 홈코너 쪽에서 슬립다운을 당했었는데요. 예. 랩트 가드 위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강경돈 선수는 정타를 거의 맞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도 이제 바바 선수의 그 오픈 블로우를
김광기 주심이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예. 자, 2라운드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랩바디 빗나갔고 빠르게. 아, 빨라요. 2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그 오픈 블로우에 대한 그 이제 주관은 그 네. 심판들마다 각자 다릅니다. 예. 그 사실 아마추어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오픈 블로우에 대한 주의를 줘야 되느냐. 오픈 블로우를 치는 거는 부심들이 알아서 유효타로 판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네. 또한 그 관중들의 재미를 위해서 오픈 블로우를 지적을 해야 된다. 라는 또 견해를 가진 심판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지금 김광기 주심은 그 오픈블로우에 대한 것을 확실히 그 짚어주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예. 2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몇 차례 이 오픈블로우에 대한 오픈블로우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던 이 김광기 심판이었고요. 자, 이제 경기는 3라운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1, 2라운드에 타격전에서 그 우세를 점했던 강용돈 선수인데요. 예. 오우, 아, 라이트 좋았거든요. 자, 지금 바바 선수 순간적으로 충격받았어요. 네. 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우 여타. 밀어붙입니다. 강용돈. 아, 대단합니다. 강용돈 선수가 지금 1, 2라운드에 치든 그 펀치의 강도보다 네.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예. 훨씬 그 파워풀한 그런 펀치를 내고 있는데요. 아, 저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1, 2라운드를 거치면서 바바카지로 선수가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누적이 됐었는데. 그렇죠. 1, 2라운드에는 어떤 그 잔매를 많이 이제 쳤다면 예. 지금 3라운드에서는 강타를 그 성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바카지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지금 강용돈 선수가 그 굉장히 베테랑처럼 그 경기 운영을 그 대단히 잘 해내고 있어요. 네. 3라운드 때 펀치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미 경기 전에 준비가 된 작전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저렇게 이제 맞고 때리는 과정에서 그걸 이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분 상태거든요. 예. 근데 3라운드에 그던 펀치 강도는 확실히 초반과는 달랐습니다. 예. 3라운드로 들어서 더 매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돈. 자, 지금 한 대 맞았고요. 자, 지금도 바바카즈를 주먹에 얹혔거든요. 네. 아, 좋아요. 라이트. 자, 앞손도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강경돈 선수. 네. 라이트 좋았고요. 라이트. 지금 강경돈의 펀치는 가드 위로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경돈 선수가 맞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대를 더 깊숙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인도 이제 허용할 거 하면서 네. 찬스를 포착해서 이제 상대를 눕히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자, 이제 3라운드는 약 30초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자, 저렇게 바바 선수가 들어올 때 순간적인 라이트 훅. 그런 부분이 강경돈 선수가 좋은데요. 네. 이번엔 정타는 아니었어요. 아, 좋아요.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휘청거립니다. 자, 충격 받았습니다. 자, 따라갑니다. 로프 쪽에 몰아왔어요. 자, 다시 라이트로 다운 시켰네요. 네. 아, 그 순간적인 라이트 훅이 바바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거든요. 예. 아, 이러는 났습니다만 충격이 많아 보입니다. 자, 3라운드가 끝나기 일보 직전인데요. 자, 이렇게 아,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그야말로 공이 살렸습니다. 네. 강경돈 선수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그냥 뭐 상대를 다운시킨 것이 아니라 1, 2라운드의 경기력과 3라운드에는 본인이 끌어올리게 느껴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 펀치였는데요. 예. 대단히 묵직한 펀치가 들어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강경돈입니다. 자, 굉장히 짧은 라이트 쇼트 훅으로 충격을 줬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다운된 놈이고요. 예. 첫 번째 터진 그 라이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량급에서 저런 펀치를 터뜨리긴 쉽지 않아요. 저렇게 스피디하고 짧은 숏 펀치는 경량급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 이제 4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강경도 선수는 빨리 승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라운드 때 이미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렇죠. 다바 선수가 얼마나 충격을 회복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라이트. 아, 어렵지 않아요. 자, 합니다. 라이트 쓰러졌어요. 그렇죠. 다운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번엔 네. 레프트예요. 자,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아, 수원이 들어왔네요. 네. 자, 이렇게 KO 승리를 거두게 되는 강경돈 선수입니다. 자, 강경돈 선수, 대단합니다. 네. 3라운드에 어떤 그 쇼트 앞펀치, 라이트로 다운을 뺏어내더니 4라운드에는 묵직한 그 레프트로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예. 4라운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정말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줬었던 강경돈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주 출신의 그 강경돈 선수의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프로전적 이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대단히 인상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 강경돈 선수 정말 인상적인 그런 KO승을 거뒀습니다. 예. 역시 그 전 국가대표 상비군 다운 실력을 보여줬네요. 그 이상의 지금 뭔가를 보여줬는데요. 네. 그 확실히 지난 데뷔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자, 강경돈 선수가 4라운드에 KO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오늘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정도 기세라면 다음번 경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강경돈 선수인데요. 아, 정말 기대가 돼요. 예. 강경돈. 그리고 한국 제주 권투위원회 강대옥 회장이 이제 승리 상장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 제주 권투위원회가 지금 축하드립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일선에는 이제 강대옥 회장 그리고 좌영식 사무총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경돈 선수 목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중일 국가대항전을 이제 매년 그 두 차례씩 개최를 하는 걸로 그 제주 특별자치도 측과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